굉장히 크게 펼쳐지네요. 우리 원해 한번 예. 광이란 광이란 홍석철 네, 씨는 모델이 아니라 나중에 디자이너로. 광 씨 저쪽에서. 아이고. 또 말판 보니까 김지원 귀는 당나귀 귀라고 돼 있어. 또 귀야 또 귀야.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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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판에 딱 눈에 띄어서. 네 저는 그래서 한혜진 씨 얘기 들으면서 네. 좀 공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귀가 되게 컴플렉스거든요. 귀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네. 귀가 컴플렉스인 사람이 있어요? 보여주는 순간 컴플렉스가 아닌 네네. 거예요. 네 맞아요. 한번 이렇게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어 세상에. 왜요? 귀가 좀 이렇게 당나귀 귀처럼 생겼어요. 아, 조금만 이렇게 당기면 되게 뾰족해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좀 거울을 보면 이제 네. 여자들은 얼굴이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나 마음에 드는데? 나도. 야,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 성격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죠? 효진님, 효진님은 다 마음에 들어요. 자기는 참 긍정적이에요. 모니터를 할 때도 연기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귀만 보이죠? 안 예쁘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귀만 보이니까 이제 항상 머리를 안 묶고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가리고 다니고 보통 다닐 때도 귀가 보이기가 싫어서 모자를 쓰면 좀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게 가릴 수 있게 아, 네, 아니면 반묶음 이렇게 해가지고 귀를 좀 가리게 근데 귀가 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신 분들은 좀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나중에 뭘 가릴 수 있는 머리가 있는 게 난 참 부럽네. 난 가렸습니다. 설리 씨는 컴플렉스 없어요? 설리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저도 짝눈이에요. 왜? 왼쪽 눈이 좀 더 작아서 앞에 한번 봐주세요. 이게 네, 웃을 때요. 네. 그 팬분들께서 많이 윙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 눈이 좀 더 감겨요. 네. 우리 민호 씨는? 저는 요즘 턱이 점점 짧아진 것 같아서. 아 턱이? 네 턱이. 얼굴이 너무 짧아진 것 같다고요? 약간 아랫입술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턱이 점점 짧아진 것 얼굴도 같아요. 더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요 맞아요. 이동호 씨도 컴플렉스 있잖아요. 네, 저도 눈이 컴플렉스예요. 에헤이. 쌍꺼풀이 너무 짙어가지고. 아... 엉덩이 얘기 안 해요? 내가 컴플렉스인데 뭐. 네, 엉덩이 살짝. 엉덩이 진짜 커졌네. 광희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못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늘 얘기를 해서 그래서 좋아합니다. 되게 참 매력이죠, 예. 자, 그녀와 단둘이 차 안에서. 더 이상 더 깊이 질문하시면 안 돼요? 누구였냐고 막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 누구였냐고? 갑자기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아, 제가, 아니, 혹시나 예, 예.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위기 타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뒤에 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돌이잖아요 예. 이제 아이돌이 이제 점점 차를 사요 한 데뷔한 지 3년 차가 됐을 때 차를 사기 시작하거든요 개인 승용차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개인 승용차를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차가 왜 필요하나 싶었어요 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왜 웃어요, 민호 씨? 민호 씨가 얼마 전에 차 샀나 봐요. 아, 이게 민호 씨 하신 게 아니라 드림팀에서 1등해서 차 받았거든요. 아, 이게 얼마 전에 차 이게 그 광희 형이랑 차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얘기해 봐요. 네, 제가 같은 회사에 같은 차예요. 저는 그 네. 같은 회사에 7이고 제가 5 시리즈고 7 시리즈. 네, 광희 형 왔는데 국산차. 네. 민아야 넌 차 못 타? 그랬더니 아 저는 그 국산차 타요 그랬더니 어? 너가 왜 국산차를 타? 이러는 거예요 네. 탔다고 저는 운 좋게 어. 방송에서 그랬더니 아 야 아이돌이고 뜬 연예인들은 다 외제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 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기야 애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랬더니 네. 그렇죠 아 나 진짜 외제차 사고 싶어 죽겠는데 엄마가 국산차 와서 엄마한테 짜증 냈잖아 아니 근데 뭐 그런 아니, 마음이 들 수 있게 동해병한테 사실 물어봤어요 한참 네? 이런 거 관심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니에요. 선배님한테도 그러니까. 아 저한테도 물어봤죠 예. 그때 시트 공연 같이 찍고 있었는데 선배님 제가 차를 사야 되는데 이왕에 살 거 한 번에 좋은 거